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 이기호의 사주 동영상은 사주를 분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사주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 지 몇 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구독자가 1만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1만 명 돌파 기념으로 사주에서 희망찾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우선 첫 번째로 이 사주 공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것은 시작하는 사람은 많은데 끝을 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끝을 본다는 건 내가 사주 공부를 충분히 해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주명리학의 매력에 빠져서 공부를 하는데 하다가 포기를 하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다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잘하는 사람은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기에 저렇게 상담을 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사주를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책만 쳐다보고 공부를 하면 성공할 수 없고요. 아주 최단 시간에 얼마든지 상담가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사주를 공부를 해서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그랬을 때 흔히 생각하기를 사주 카페라든가 철학관 같은 걸 차려서 그 영업을 하는 행위 이런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존의 생각들을 완전히 버리세요.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해갖고 내가 사주 카페를 차린다든가 아니면은 종로나 강남 같은 이런 대로변에 그 포장마차 같은 데서 사람들을 상담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주 카페나 철학관을 차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내가 어떤 가게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길거리에 포장마차라도 자릿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을 내고 내가 그 사람들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내가 어디 자리를 딱 잡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정보통신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틀 만들기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새로운 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접니다. 저는 철학관이나 무슨 사주카페 같은 걸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원하는 손님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은퇴해서 내가 상담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상할 때 머리가 좀 아픈 것이 그러면 나도 무슨 사주 카페를 차려야 되나 철학관을 차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자기 방의 컴퓨터 앞에서 얼마든지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제시한 게 바로 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자세한 노하우 방법을 지금 이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적이고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이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라고 돈을 받아도 알려줄 수 없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 공부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주를 공부하는 것이 웬만한 자격증 따는 것보다 낫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노후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뭐 이런 식으로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웬만한 자격증보다 이 사주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 1번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주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1년도 아니고요. 한 6개월 만에 상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지만 최단 시간에 상담가의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막 5년, 10년을 해도 제대로 상담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최단 기간 안에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 제가 만들어 놓은 사주 강좌 동영상, 그리고 실전 사주 분석 동영상을 차례대로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직접 들어가셔서 보는 것보다는 이 블로그에 차례대로 모아놨으니까 여기에서 영상을 보시는 것이 더 편하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이 블로그에서 우선 실전 사주 분석이라고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사주 분석은 사람들의 사주를 하나씩 제가 분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주 심화 강좌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사주 강좌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올린 게 12운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영상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에서 쭉 보시면은요. 지금 사주 전공 기초 강좌 그래갖고 기초 강좌, 중급 강좌, 고급 강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초 강좌부터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기초 강좌에 보시면 태양계도 음양오행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렇게 동영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요. 여기에서 기초 강좌, 중급 강좌, 고급 강좌를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심화 강좌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기초 강좌, 고급 강좌 이런 강좌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이걸 하나하나 확실하게 익힌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청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그러니까 제가 뭐라 이 영상을 딱 클릭하면 여기에 뭐라고 막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걸 확실하게 내가 이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읽어 시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영상이 나오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번을 듣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한 보름 만에 한 번을 다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걸 이제 하루 종일 이것만 붙잡고 공부한다 그랬을 때에는 아마 보름도 안 걸릴 겁니다. 최단 시간 안에 한 번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이나 두번 정도만 이렇게 쫙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또 책을 보고 또 다른 내용을 보고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익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실력을 익히는 것은요, 내용을 보면서 실력을 익히는 게 아니라 사주를 실전에서 분석을 하면서 실력을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한두 번 이렇게 딱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전 사주 분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사람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갔고, 여기에 본문 내용도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사람들의 사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한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분석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주 본문 내용을 한두 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실전 사주 분석도 그 가끔 기회가 닿는 대로 한번 보신 다음에, 그러면 이 사주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원리도 잘 몰라요. 원리도 잘 모르지만,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 사주라는 것이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는데, 목화토금수가 있고, 그리고 십성이라는 게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을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주에 대해서 아직 몰라.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주 심화 강좌에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제가 이걸 만들었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학문이든지 이걸 공부할 때100%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섭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사주 심화 강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두 번만 딱 보는 거예요. 한두 번만 딱 시청을 하고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전 사주 분석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올릴 때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영상이. 이것도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사주 강좌라는 것도 내가 맘먹고 보려면은요. 한달 정도, 한 달이나 두 달이면 한두번 정도는 볼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딱 끝내셔야 돼요. 한 달이나 두번 정도만 딱 시청을 하고 거기서 딱 끝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실전 사주 분석도 한 번씩은 볼수 있겠죠. 그리고서 여기서 딱 끝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주 심화 강좌 이런 데 이런 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여기서 6개월, 1년 계속 이 영상만 반복하면서 시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나중에 포기하게 돼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주 심화 강좌를 한두번 정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사주를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험 공부할 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험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국어 본문만 계속 공부하셨습니까? 국어 본문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죠?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문제를. 그러면서 문제를 풀면서 암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시험에 적응력을 키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서 거기서 완벽하게 다한 다음에 다그 본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보겠다. 이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잘 파악을 못했어도 문제를 보면서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보고 나면 이제 확실한 개념이 정립이 되죠. 그리고 시험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하나도 안 풀어보고 본문만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문제 적응력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주 분석도 똑같습니다. 이 사주라는 것도요. 이 본문 내용만 백날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주 책을 붙잡고 그것을 3독을 하고 5독을 하고 10독을 해도 사주 분석을 해보는 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주 분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지금 이 영상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봤으면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다만 차례 정도만 알수 있겠죠.
뭐 십성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긴 했어요. 식신 상관운이 나오면 아 식신이라는 게 있고 상관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편재 정재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신살이 있고 뭐 신살 중에서도 길성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흉살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사주를 분석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